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저도 오늘 인간개발연구원에 우리 한영석 원장 노태우 교수님 있는데 꼭 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 김청원 과장께서 그러니까 사실 한 공무원이 그 노력을 하면 어떻게 바뀐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이런 사례죠. 사실 저희가 선호학당이 6개월 하다가 정말 아쉽게 이제 그 장소 문제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어요. 구청한테 김정은 과장님 따라 와서 보고 참 이 맥을 이어가야 되겠다. 참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뭐 우리가 강남 스타일 노래도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이 강남 교육 스타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창조경제 논쟁도 지금 막 있잖아요. 창조경제가 뭐냐, 창조경제 내용을 모르겠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핵심적으로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경제가 주로 선진국을 따라가는 벤치마킹, 소위 말하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는데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더 이상 대한민국은 통하지 않게 된다. 그걸 대한민국이 앞으로 속도에 나가자. 그래서 퍼스트 무버로 나가자. 자, 퍼스트 무버로 나가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거냐. 그 다음에 과연 퍼스트 무버로 나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누가 질 거냐. 결국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렵다고 보는 게 현재 10대 그룹이 현금만 얼마를 가지냐. 120조를 가졌어. 120조. 저희가 삼성에 들어갈 때 77년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에서 20년 이상 근무할 때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평균 500%에서 1000%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막 투자를 막 하고. 근데 지금은 10대 그룹이 124조를 쌓아놓고 투자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투자할 데가 없대요. 삼성이 40조 가지고 있거든요. 투자할 데가 없대요. 이거 지금, 이거 망하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아침 10분에 봤더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인데 세계에서 몇 등이냐? 142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은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나라다. 얼마나 많은 찬사를 했어요. 이게 불과 5년, 10년 사이에 순식간에 오르는 재벌 2, 3세들이 아유 난 뭐 골프장 있고 와인이 1, 2만 명 갖다 놓고 좋은 사람하고 골프 치면서 있는 돈 갖거나 즐길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아니면 자기가 하기 손쉬운 무슨 빵집이 나오면서 결국 자기 친척들 그냥 옛날 제도 정치처럼 패밀리들 보면서 즐길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다 독과점이야, 다 독과점. 지금 독과점이 더 강화되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가 정치. 이게 지금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세상이 하드에서 뭘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프트로 바뀐 거예요. 소프트. 자, 하드 오브 소프트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 하드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유리해요. 설비 시설, 최신 설비가 최신 시설로 자본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반면에 소프트는 누가 유리해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그 사업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일 우리 경제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무슨 산업 무슨 과다, 수송기획과다. 그런 수송기획과에서 수송기를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니까 자기가 그래도 공무원 이렇게 뭐 행정고시 학교 이런 분도 머리가 있으니까 가서 쭉 보고 아 요걸 요 괜찮겠구나, 아 우리가 요걸 갖다 잘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데는
그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투자할 수가 없어. 투자 왜?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지금 이제 제가 차업 컨설팅을 뭐 페이스북에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제일 겁나게 듣기 내용을 들을 때 겁나는 얘기가 뭐냐? 후배들이나 사업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나랑 봐. 대화가 안 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식사회. 무서운 사회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업가다 그러면 밑에 나 전문 경영이 두고 말이야. 뭐 난 돈 저기 했으니까 두 열심히 잘해봐. 자기는 뭐 못해. 불가능. 이제 내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모르면 안 돼요. 사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전환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점프를 할 거냐 아니면 밑으로 갈아앉을 거냐는 게 제가 볼 때 향후 5년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 창조 경제나 이런 것도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정말 이 여러 개 있잖아요. 창조 경제도 있고 창조 경영, 창조 산업, 그 다음에 선도 기업, 이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전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창조 산업은 2001년도에 존 호킨스가 영국에서 자 문화 창조 기업을 키우자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데피니션과 개념이 없이 이 지식이 없이 그냥 얘기만 하면 혼란이에요. 지금 혼란이에요. 이게 지금 무서운 사회인데 제가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책을 이제 많이 읽잖아요. 강의도 하고 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교수와 기자들이 쓴 책 중에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책이다 라고 제가 느낀 책이 뭐 거의 없어요. 미국은요 지금 뭐 우린 잘 아실 거래 임서부터 지금 콜린스부터 경영 구루서부터 막 수많은 책들이 나와. 수많은 책 우린 없어. 그 유명한 교수들요 하나 책 하나 제대로 쓴 게 없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연세대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 그 책 하나 읽을 만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뭐 하는지.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식 소프트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